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라리넷 2조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클라리넷 조음김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임시표가 나왔을 때는 당황하시고 2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자,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뭐 이런 악보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미에서 한음을 올려주고 샵을 두 개 붙여서 바뀐 조표의 상태를 적용시키시면 클라리넷으로 파 샵을 연주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클라리넷 악보를 2조할 때 한음을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음을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해서 반음을 두 번 올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악보를 보시면 C의 제자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원래 C플랫을 연주해야 되는 자리지만 제자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 C를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C의 제자리표가 붙은 음을 클라리넷으로 2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C에서 반음을 올리면 도가 되고 다시 도에서 반음을 올리게 되면 도샵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즉 제자리표가 붙은 C는 클라리넷으로 2조했을 때 도샵을 연주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표가 나와 있는 그런 음을 2조하실 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시다면 반음을 두 번 올려서 연주를 하시면 2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악보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1번과 2번 음은 실제로 같은 음입니다. 1번 음이 레샵인데 2조를 위해서 반음을 두 번 올리면 레샵에서 반음 올리면 미, 다시 반음을 올리면 미에서 파가 되겠죠. 자, 설마 미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미와 파는 반음이고 피아노 건반을 보면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으니까요. 자, 2번 음으로 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미 플랫에서 반음을 올리면 미가 되고 미에서 다시 반음을 올리게 되면 파가 되겠죠. 역시나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임시표는 조표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클라리넷 2조 공식을 알지만 막상 급하게 조음김에서 보시려고 하면 임시표가 붙은 음들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요령을 터득하셨으면 이제 클라리넷으로 많이 불어보시고 조음김 하셔야 이제 실력이 느실 거예요. 임시표가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식을 잘 배우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곡을 2조에서 연주할 때까지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세요.